역시 이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엔 땀을 흘려야죠. 땀이 안 나가지고. 자, 이제 나의 오래된 드림카를 타고 한번 출발해볼까?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7년식이고요. 약 13만 킬로미터를 달린 녀석입니다. 17년 동안 주인이 5번 바뀌어서 현재 소유주가 6대 차주이고요. 현재 중고차 시세는 6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엔진이나 변속기 등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워볼즈나 크롬 도금이 된 이런 발톱, 요즘 보기 힘든 디자인이죠. 이렇게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관리까지 잘 된 차량, 이런 중고차를 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차량 결정 단계에서는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 이 두 개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서류들을 보시면 자동차 성능장이 직접 검사한 주요 외판이나 골격의 교체, 환급 여부 등과 소유주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또 보험사고 이력에는 내 차 피해, 타차가의 정보와 함께 보험사고 가액도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면 전 차주가 이 차를 얼마나 아꼈는지 또는 막 탔는지 등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다만 이 두 가지 서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맞지만 이것만 믿어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차량에 따라서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령 이 기간에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받고 차가 찌그러졌는데 그냥 사비로 수리했다 이러면 보험 이력이 안 나오는 거죠. 또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에는 차주가 성능기록부나 보험 이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 대안은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동행 점검 서비스를 추천해 봅니다. 중고차를 살 때 차가 있는 곳으로 정비사가 가서 직접 차량의 상태를 살펴봐 주는 서비스인데요. 가격은 업체별로 차종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차를 봐주더라고요. 이때 중요한 건 차량 리프트는 반드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하부를 봐야지 엔진 오일 누유나 바닥 부식, 긁힘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정비사분들도 본인만 올려봐서는 그냥 차량 도색, 판금 정도만 확인한 거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만약에 딜러나 개인 판매자가 리프트 사용에 협조를 안 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거래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점검 서비스도 큰 하자 정도만 체크하는 것일 뿐이고 중고차 특성상 언제 장고장이 발생할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은 계속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셋째, 계약서 작성 단계인데요. 차량 상태 외에도 체크해야 될 건 차량 근저당 설정이나 세금, 과태료 등의 체납 여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차량은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고 그리고 차량 매도 시점까지 발생한 과태료 등은 모두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보통 명시합니다. 이때 매도자나 딜러로부터 자동차 등록 원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하면 확실하겠죠. 그리고 공동 지분이 설정된 경우라면 반드시 그 공동 소유자들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매수자는 미리 자동차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이거 일정 기간 내에는 그냥 청약 철회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동차 보험을 들고 계약하러 가세요. 그래야 명의 이전이 됩니다. 이들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구청, 시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시면 취득세 납부 등 명의 이전 절차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서류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차키를 넘겨받고 자동차 대금을 보내는 단계가 남았죠? 구체적 방식은 매도자 또는 딜러와 상의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명의 이전을 마친 후에 차키를 넘겨받으면서 동시에 차량 대금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를 살 때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신차도 좋지만 중고차도 나의 드라이빙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스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